오늘 오전에 여기서 빨래를 했고요. 세탁기밖에 없어요. 건조기는 없고요. 제 방이고요. 네, 여기서 오전에 빨래해서 여기다가 널었습니다. 이렇게 널었는데 지금 반나절 만에 그냥 바짝 말라 있어요. 네,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네. 바짝 말랐어요. 햇볕이 좋고 건조하니까 그냥 바짝 말아버리네요. 저희 주차돼 있고요. 주차. 여기 한번 구경해 드릴까요? 아예. 여기 샤워실. 샤워하고요. 샤워실이 여기 세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장실. 화장실 세 개. 이렇게 나란히 있고. 여기서 뭐 이제 이 닦고, 세면하고, 그런 곳이고요. 차 있고, 짐. 야, 캘리포니아에서 두 대, 워싱턴. 이거는 번호판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기를 못 나눠봤는데, 유럽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문이 아주 굵게, 걸려 있어서, 방범은, 안심하고 이렇게 잘수 있습니다. 예. 야, 벽화 되게 멋있죠? 선인장으로 해갖고, 뮤럴. 벽에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려놨어요. 여기서 알로에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알로에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워, 더워, 들어가. 보통 저기 있는 사람들은 차에서 자요. 차에서, 얼마지? 100 페소, 100 페소니까 5불인가? 예, 5불 내고. 저는, 아, 가만있어. 조용해. 제 방은 여기고요. 저는 하루에 300 페소 지금 냉장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차 안에 있는 짐을 싹 갖고 와갖고 딸랑 여기 침대 하나 있는 거예요. 딸랑 여기 침대 하나 있는 방. 예, 원래는 게스트 방들이 이쪽에 저쪽인데. 방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그럼 이거라도 쓰겠냐 그래서 좋다고 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 페소. 근데 뭐다 있어요. 뭐 전기 잘 들어오고 에어컨 뭐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밖에 온도는 뜨거운데요. 햇빛에 있으면 뜨거워요. 햇빛에 있으면 뜨거운데 그늘지고 이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예, 벽이 두꺼워갖고, 안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빨리 해갖고, 이제, 저는 모레, 지금 여기서 일주일 있었는데요. 라파즈에서, 원래는 여기 요트 사러 온 건데, 그게 일이 제대로 안 돼갖고요. 일단, 저 밴, 원래는 여기 와서 저것도 이제 팔아버리고, 그거 다 해서 이제 요트를 사고, 이제 요트 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저 밴을 이제 꾸미려고요. 밴을 RV로 꾸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려고 합니다. 도색도 하고, 지금 아주 굉장히, 좀, 겉에가 이렇게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근데 안에 하고, 뭐,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겉에만, 겉에가 좀 녹이 슬었는데 저거는 이제 샌딩해서 페인트 칠하면은 아주 멋진 RV로 예, 탈바꿈이 될것 같아요. 내일 모레, 내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오전에 여기서 페리를 타고 멕시코 본토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원래 라파즈, 여기 동네가 이제 라파즈인데, 미국에 있을 때, 샌디에고에 있을 때, 라파즈에 있는 요트를 제가 사고 싶어 갖고, 그냥 내리 달려왔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싹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시 구할 수가 없어갖고 다시 알비 생활로 한동안은 돌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꿈은 접지를 않았습니다. 예, 언젠가는 뭐 그렇게 긴 시간 말고요. 예, 몇년 안에 요트를 사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봬요. 모르겠네. 이제 매트리스 오렸고요. 매트리스 커버를 여기서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그냥 이거 하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커버만 딱 씌우면 돼요. 드디어 됐네요. 오, 멋지게 됐네. 이쁜가요? 요 베개. 아주 깔끔하게 됐네요. 하, 나이스. 라페요. 야, 프리리. 보니토. He made it. 리스토. 이쁜가요? 매트리스, 이런 베개. 딱. 딱 좋은데요, 그냥. 베개도 아주 딱 맞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바이슨 옆에서 충분히 잘수 있고요. 좋네 아주. 바이슨 털 날려도 그냥 쉽게 쉽게 떨어질 것 같고, 면이 감촉이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 내가 바느질해서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딱 됐네 그냥. 그 퍼펙트. Very nice, very nice. 와. 여기서는 잠만 자니까요. 생활은 다 여기 리빙룸에서만 하고,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이제 먼길 떠나도 될것 같아요. 멕시코 본토로 출발! 출발!
드론이 드디어 박살났어요. 박살났습니다. 어우, 이 바람이 세갖고, 바람이 세서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와, 박살났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영상 보여줄래다가. No. Broken. Don't fall. 여기는 배에서 드론을 띄우려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예. 다시는 움직이는 배에서 드론 띄우면 안 돼요. 그렇게, 야. 네. 멕시코 가다라.